우둔한 상황에서 언더클래스맨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웨비나에 앞서 먼저 early decision에서 합격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대부분들이 본인의 일지망인 학교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를 많이 놓게 써요. 실질적으로 10%에서 20%의 학생들만이 early 전형에서 붙는다는 걸 전제로 이 세미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고요. 오늘 합격생 라이브 인터뷰 등 알찬 내용을 제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편하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스타일상 워낙 딱딱한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도 허물없이 좀 편하게 지내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제 스타일대로 설명회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다가 어떤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세션에 이제 Q&A 세션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리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도 매우 좋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라방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라방도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먹방하면서 이제 좀 학부모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제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테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오늘 설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퍼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즐, 보시는 퍼즐은 한 대학이고 이 퍼즐을 구성하는 이제 조각들은 학생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야지 유니크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만이 이제 유니크한 피스가 될 수 있고 이거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대학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고 저는 이 완성된 퍼즐을 이제 대학교로 볼 수 있어서 이제 유니크한 퍼즐이 되지, 유니크한 이제 조각이 되지 않으면 미국 입시에서 성공할 수 없겠다는 걸 이번 early decision 전형에서 더더욱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이번에 2022년 Fall Admission Early Decision 합격한 학생 케이스를 바탕으로 제가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참여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입시나 내년 입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저를 많이 뵈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미국 보딩스쿨에서 졸업을 하고 코넬 호텔 경영 및 다수 탑20 대학을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노르덴 대학교에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이제 홍콩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폴 아카데미에서 헤드 컨설턴트를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폴 대표님과 안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10년간 일을 하고 이제 헤드 컨설턴트로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미국 early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미국의 간략하게 어플리케이션 타임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니어 방학이 끝난 시점부터 이제 입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 early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시 전형이라고 하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사립대들 같은 경우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11월 초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름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1월 초에 이제 명문대 이제 early decision 전형에 apply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apply 한 대학의 결과는 11월 중순에 이제 받게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 early decision의 결과가 나오고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바로 이제 1월달, 1월 초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 regular application이 다 마감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regular 합격자는 이제 발표가 이제 3월달에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컨설팅을 이제 1월달에 이제 마무리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고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early decision도 있고 early action도 있고 두 개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좋은 사립대들은 early decision 전형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붙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게 쓰겠죠, 학생들이. 그리고 early action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립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이제 캐파가 되고 그런 학교에서 early action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은 데들은 대부분 early decision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에도 있어요. early action과 MIT나 칼텍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과 함께 가능한 early action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밀하게 체크가 필요할 거고요.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 허가를 받으면 타 대학들에 지원하는 것을 철회하고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인터뷰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일지망인 학교를 써서 붙은 학생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리할 거예요. 근데 early action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iversity of Michigan이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같은 명문 주립대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이 합격 허가를 받아도 이제 그 다른 대학교에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non-binding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 UPenn을 early decision에 쓴다고 했을 때는 미시간 주립대와는 같이 지원을 할수 있지만, 다른 뭐 예를 들면은 NYU 같이 early decision을 쓴 학교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MIT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학교들 중에서 early action 전형을 쓰는 명문 사립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UPenn의 early decision을 지원을 하고 MIT early action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좋은 명문 사립대들은 early decision 전형을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세션 1에서는 제가 15년간 느낀 입시 트렌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트렌드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옷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보면은 옷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 트렌드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입시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션 2에서는 제가 이제 얼리에 합격된 저의 컨설팅 친구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3에서는 이제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년에는 어떤 해답이 있는가? 가장 궁금한 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션 3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많은 학교들이 코로나와 겹쳐서 이제 SAT 옵셔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SAT를 필요로 하고 누구는 SAT를 버리고 토플로만 대학을 가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제 세션 4에서 많이 이제 그 질문이 해답이 이제 될것 같고요. 이제 5, 6에 5 세션 5에서는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고, 섹션 6에서는 이제 Q&A 세션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1은 제가 오늘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슬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지난 13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슈 트렌드의 변화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09년도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지금 공식과도 별다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Varsity Sports에서 캡틴을 하고, 좋은 SAT 성적을 받고, 많은 AP를 하고, SAT2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SAT2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외부 경시대회와 여름에 이런 캠프만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비리그가 보장이 됐어요. 탑20까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이거를 다한 친구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도 이후로 이제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노르덴 대학교에 2009년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한국 학생들의 숫자와 중국 학생들의 숫자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12년도 군대를 갔다 와서 캠퍼스에 2012년도에 돌아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숫자가 급기하적으로 늘어났어요. 201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저의 후배들은 이 중국 학생들과의 경쟁도 엄청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후배들의 말을 빌려서 들어보니까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공산당 자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 컨설턴트가 많게는 3명에서 4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액티비티 다 만들어주고, 이제 에세이 봐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이제 돈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2015년도부터 이제 베리 에리아, 실리콘밸리에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대표이사 일론 머스크나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대표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요. 아, 좋은 스타트업 컴사를 하고 코딩을 할줄 알면 다 이런 사람들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이제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도 이제 돌게 되고 이제 컴사라는 전공의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6년간 컴사라는 전공도 좀 뜨고 있던 시절인데 뭐 체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졸업을 하고 이 체감이 엄청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 다 컴사를 가야지 이제 뭐 마크 주크버그처럼 될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처럼 될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아, 그러면은 우리 아이 컴사를 시키려면 뭔가 리서치도 해야 되고 우사코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어머님들이 이제 저와 같이 2020년도부터 원서를 쓰는데 다 똑같아요. 학생들의 이미지가 뭔가 AP 컴사 수업이 학교에서 있고 우사코는 뭐 브론즈부터 이제 플래티넘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다 리서치 프로그램이 원서를 쓸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몇천 명, 몇백 명인데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뽑아요? 뽑을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이분들은 단순히 컴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의 컴사 프로그램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몇 년이 지나니까 학생들의 그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에 빠진 사태가 왔죠. 어머님들 이렇게 하라 그래서 다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색깔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 SAT2가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액티비티가 제한되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집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등하교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와, 좋아. 그럼 이제 GPA는 당연히 시간이 많아지니까 3.9를 찍고 내가 뭐를 할수 있을까? 아, 저학년 때부터 이제 SAT1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SAT하고 GPA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면 10학년인데도 SAT 끊는 친구들이 진짜 많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GPA가 안 좋을까요? 대부분 SAT가 높은 학생들은 GPA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SAT랑 GPA의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는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케어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이 갭이 진짜 커져요. 저는 이 갭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탑30 스쿨들이 SAT 옵셔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아이비리그에서 사실 SAT가 없이 합격한 케이스는 제가 눈으로 경험은 해보지 못했고요. 물론 그런 썰들이 인터넷에 나돌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UC 대학은 이제 SAT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UC 대학을 제외한 탑30 대학교에서는
SAT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SAT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고, 탑3 미만에는 SAT 옵셔널로 이번에 합격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학생들의 취미나 열정을 연결시켜서 유니크니스를 극대화하고 입시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결정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과연 내 아이가 몇년 동안 열심히 SAT를 해서 1550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학부모님들이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앞으로의 트렌드는 2009년도의 공식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만 있어서는 SAT와 GPA의 성향 편준화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와 한 가지의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아이비리그 입시에 저는 입시에 성공이 힘들다고 봐요. 이제 제가 컨설팅 전화를 많이 받으면 항상 다 똑같아요. 아, 우리 아이는 너무 공부를 잘하고 SAT도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뭐 AMC도 좀 해서 AIME까지도 갔어요. 이런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보지 못한 학생들의 똑같은 에이시안들의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디퍼렌시에이트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의 입시 트렌드는 학생들의 취미가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없으면은 아이비리그 입시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명회를 준비를 할 때, 키워드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퍼즐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잡았고요. 이 퍼즐에 이제 어떻게 내가 낄수 있을까? 퍼즐은 다양하잖아요. 퍼즐이 똑같은 조각이 아니라 다 다른 조각이 합쳐져서 퍼즐이 나오겠고, 이 퍼즐은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똑같은 퍼즐이 되려고 해요. 컴사의 우사코의 AMC의 리더십의 발신 스포츠. 다른 방향이 있을까?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고득점이 득실득실 거리는 상황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찰스 다윈이 적자 생존, Survival of Species 이론을 통해서 말했듯이 가장 이 체인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제 이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에 맞춰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면 과별 지원 현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컴사나 데이터 사이언스 50%예요. 그리고 나머지 스탠 계열이 25%입니다. 그럼 75%면 다 스탠 계열의 에이시안 학생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쪽을 노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25%는 이제 others, 뭐 아트나 anthropology나 philosophy나 environmental science를 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이게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간의 활동이 모든 게 컴사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맞춰졌는데 갑자기 필로소피 학과를 지원한다고 합격을 할까요? 갑자기 4년간 매스를 다 팠는데 4년 뒤에 환경학을 지원하는 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게 단순히 1년 안에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4년, 길게는 8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잡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입시는 9학년 때부터 학생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럼 학부모님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역으로. 아, 뭐 이런 인류학이나 뭐 environmental science 졸업해서 취업이 될까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컴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의 컴사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전제 자체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진짜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정이 컴사면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나는 틀어서 환경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나중에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 리서처가 되겠다. 이런 컨셉을 4년간 잡아서 들어간 다음에 컴사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다 따라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다윈이 말했죠. 그러니까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트렌드에 어떻게 내가 핏할 건가. 저는 이 others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케이스 스터디에서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 이 others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라는 걸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원서를 봤을 때 이미지가 딱 하나로 그려져요. 이미지가 너무 정신없이 여러 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입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 이제 좀 이따 보실 건데 제가 좀몇 슬라이드 넘겼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딱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탈 이미지,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 기타와 작곡을 좋아하는 아이. 조금 이따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미지가 원서에서 통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나, 내가 한 활동들, 삼위 일체가 되지 않는 순간 이 학생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학교 레커멘데이션에서 나를 밝은 학생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나는 내 자신을 하회탈 밝은 학생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활동 자체도 그런 쪽으로 삼위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엇갈리는 게 있으면 이 학생은 입시에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거짓말쟁이 혹은 과장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 성공하려면 일반적인 스템보다는 뭐 돌려서 environmental science나 geology나 이렇게 4년간 컨설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앞으로는 1년만 이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취미를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아이가 게임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요?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근데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 그래 너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은 뭔가 게임 회사에서 인턴도 해보고 롤도 해보지만 뭔가 이 그룹을 형성해서 팀으로 대회를 나가봐. 이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입시 트렌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취미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일주 다니세요. 아마 세계 일주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 쓰잖아요. SAT 받쳐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 아이비리그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 좋아하잖아요. 동물 많이 키우라고 집에서 많이 키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물 느끼고 수의사가 되는 꿈과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작곡을 좋아하잖아요. 취미로 작곡을 하고 이제 나중에 서머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우리가 몇년 전에는 2009년도에는 이 공식이 통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나가고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로 이 공식은 다 아는 시대가 됐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취미와 열정을 바탕으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컨설턴트로서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미지 메이킹이고 제 컨설팅 학생이 들어오면 이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다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더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생겨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연예인들만을 보면은 뭔가 특징이 있어요. 아이유 봐봐요. 국민 여동생이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원서를 봤을 때도 이런 단어 하나로 뭔가 이 학생의 이미지가 통일되거나 디스크라이브 되지 않으면 미국 입시, 탑20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Early Admission Analysis Summary를 좀 해드리려면 일단 상위권 학생들의 SAT, ACT 표준화 점수 상향 평준화가 너무 일어났어요. 저 2009년도에 입시할 때는 SAT가 2400 만점이었습니다. 이때는 SAT가 변별력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2350이면 정말 수제고 2300 이상이면 뭔가 아이비리그에 도전할 만하고 2250이면 탑톤이다. 이런 좀어 10점, 20점마다 변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SAT 1600에 수학이 쉽다 보니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800을 맞고 들어가면 이제 그 나머지 800에서 750을 맞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미국 대학도 알아요. SAT나 이제 ACT가 좀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따라서 탑 3를 노리는 학생들은 SAT는 이제 상위권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제 목표를 1550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비리그 입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시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SAT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점수를 못 받고 1500을 못 받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ART BFA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제 압구정에 포트폴리오 학원들 진짜 많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학원을 사용을 해서 명문대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들 중에 코넬이나 와시유나 카네기 멜론이나 NYU나 BU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쿨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스쿨로 포트폴리오를 내면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로 명문대에 도전한 학생들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이번 얼리 케이스에서도 아트 BFA 프로그램으로 지원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도 정말 많았는데, 이제 이 트렌드도 워낙 이제 포화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갈수 있는 학교가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탑 30이나 탑 50에서. 이것도 곧 포화 상태일 예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early action만 넣을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시간이나 UNC나 졸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early action 주립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 경우에는 1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을 12월에 꼭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얼리 디시전을 하나밖에 못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터무니없게 쓰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이 합격률이 높을 때는 그러니까 75% 정도 높게 써야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다 같은 이제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유니크한 조각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합격자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보실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오늘 준비를 또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얼리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이제 인터뷰에 이제 초대를 했고, 이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응해줘가지고, 일단은 Q&A 세션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 이제 1번, 이제 NYU 스턴에 합격한 앨런 학생이고, 이 학생의 인터뷰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미지 메이킹. 원서를 봤을 때, 과연 이 학생은 어떤 이미지가 나나? NYU 스턴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펜 왈튼 스쿨과 더불어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죠. 그만큼 가장 셀렉티브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했어요. 과연 컨설팅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에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학생의 GPA와 SAT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학교를 다녀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고 핵심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도 Student Government나 오케스트라나 Business Club Founder 제가 학교에 따라가서 이 부분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이런 걸 하라고 조언해줄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주변 학생들한테 인정을 받고 Student Government에서 포지션 하나를 차지하지 제가 뭐 학교에 가서 뭐 학교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이 학생을 전교회장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십몇 년간 살아온 인품이나 친구 교우 관계, 그리고 학생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좀 좌지우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으로 학생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보시면 핵심 교내 활동 중에 오케스트라가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하고 평소에는 자기가 취미로 작곡을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좀 극대화해야겠어요? 비즈니스 클럽 파운더로 밀고 훅을 잡아야 될까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클럽 파운더 훅을
잡을 경우에는 뭐 이제 뭐 트럼프 아들 같은 분들과 이제 스톤스콜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 앨런 학생, 좋았어. 그래, 너는 어떤 이미지로 갈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 학생의 뮤지컬 에빌리티와 리더십을 떠올렸을 때 저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 추후에 졸업을 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이 이제 음악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학생의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원서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학생이 여름 캠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저를 만들고 제가 이제 UCLA 서머 송라이팅 인텐시브 캠프를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작곡을 몇 곡을 해서 대학에 내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 교내 활동에서는 오케스트라 본인의 이제 음악적인 능력을 입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름에 여가 시간의 합의를 극대화시켜서 송라이팅을 전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여기야 교수님과 작업한 거를 이제 커먼 앱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커먼 앱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위해 작곡 관련된 이제 커먼 앱 에세이를 쓰게 되고 보시면은 이제 3위 일체가 되게 되죠. 핵심 교내 활동에서 오케스트라 활동과 핵심 교회 활동과 에세이에서 3위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레코멘더들은 분명 이 부분을 잘 써줬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학생이 음악적인 에빌리티가 뛰어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저는 이 학생이 스톤스쿨에 거의 99% 붙을 거라고 항상 말을 했고 이 학생은 자신이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게 완벽했고 훅을 봤을 때 이런 훅을 가지고 스톤스쿨에 지원한 학생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이제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고맙게도 이 학생이 응해줬고 이제 Q&A 형식으로 이제 앨런 학생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앨런 혹시 그 잘 들리니? 네, 잘 들려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시간 응해줘서 고맙고 지금 방학인 거지? 네, 지금 방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과 운이 좋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방학인 학생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고 일단은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먼저 좀 자기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아, 네. 제 이름은 앨런이고요. 내신은 11학년 끝났을 때 4.07이 나왔고 SAT는 1520점이 나왔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11학년까지 7개가 4.5점이 나왔고 12학년 때 시험을 5개를 더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편도염이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참여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학생이 목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고려해 주셔서 들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폴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얼마나 된 거지? 3, 4년 정도 된 건가? 9학년, 10학년 때부터 이제 수업을 들은 거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어떤 과목들을 좀 들었고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이제 폴 아카데미에서 줬을까? 네, 폴 아카데미에서 했던 SAT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수업 시간으로 라이팅 수업 경우에는 천천히 말해. 목이 안 좋으니까 네. 천천히 말해야 되니까. 네. 라이팅 수업 경우에는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세션별로 설명해 주셔갖고 미숙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데 마음 도움을 받았고요. 리딩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보고 왜 오답인지까지 설명해 주셔서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수업 중 4번 동안 전체 과정을 빠르게 리뷰했어서 중요한 부분을 리마인드 할 수 있었고 온라인이나 다른 인강에서 찾기 어려운 실전 문제로 풀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를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저나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실전 대비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사실 항상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녀가지고 first language가 이제 영어입니다. 저랑 컨설팅 할 때도 영어로 항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들으실 때 한국말이 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의 first language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했지? 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National Honor Society에서 회장을 맡았고 학교 Models United Nations 아니면 줄여갖고 MUN 동아리에서는 부회장을 맡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주최하는 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MUN Conference에서 Secretary General을 맡았고 오케스트라에서는 부회장과 First Chair Cello, 농구에서는 Co-Captain, 학생회에서는 Honor Council이랑 Student Affairs Head, 봉사로는 Key Club 멤버였고요. 선생님 조언으로 12학년 시작할 때 학교 최초 비즈니스 클럽을 창시했습니다. 그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이렇게 SAT 성적도 유지하고 GPA도 유지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대학을 가려고 이런 걸 했다기보다는 그냥 MUN도 본인이 진짜 열정이 좀 넘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본인이 정말 좋아해서 되게 액티브하게 인볼브 됐잖아. 나는 그 부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많이 있지 않았던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UCLA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지, 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좀 그 캠프에 참여해서 어떻게 좀 좋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컨설팅 미팅 중 취미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많고 많은 활동 중 우연히 작곡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원서에 넣을 생각을 못했지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UCLA Summer Songwriting Intensive Online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 온라인으로 작곡 대학 기초도 배우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과 작사, 작곡을 콜라보하여 완성된 곡을 제출해야 했는데 학기 중 시차 때문에 새벽에 밤을 새면서 해야 했긴 했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Common App Additional Information Section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한 학교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요. 선생님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UCLA 프로그램 지원할 때 곡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를 Additional Information Section에 활용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 저는 UCLA에서 만든 두 곡을 두 곡과 혼자 만든 두 곡을 링크로 따왔고 Common App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머님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게 그 Common App에 보면은 이제 더 적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본인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곡했던 곡들과 본인이 평소 취미에 작곡했던 곡들을 링크를 걸어서 입학 사령관이 봤을 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했다는 게 이제 요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 참여함으로써 비슷한 취미를 가진 학생들과 좀 이런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이 좀 모티베이션이나 자극이 많이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다고 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컬리지 에세이가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드래프트도 우리가 많이 썼는데 되게 뭔가 하이킹 관련돼서 쓸까 뭐 이런 얘기하다가 되게 우연치 않게 뭐 작곡이라는 거를 좀 발견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좀 어떻게 에세이 진행 과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메인 에세이 주제 중에서 선생님이 망설임 없이 작곡을 personality로 확정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셔갖고 아웃라인 작업부터 대화를 통해서 제 작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메인 에세이에 맞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드래프트를 써갈 때마다 세미 단계의 순서의 변화와 작은 디테일까지 수정하기를 바라셨고 그거를 인해서 내용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조언을 받을 때마다 작은 변화를 주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에세이가 발전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왔고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우리가 에세이를 여러 번 썼는데
에세이가 어쨌든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한뭐 네다섯 명 갔을 때 피드백이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아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나라고 조언을 얻었을 때좀 많이 흔들렸을 때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걸로 가자라고 결정을 좀 하게 됐잖아. 그래서 그때 좀 심정이 좀 어땠어? 그렇게 뭔가 컨퓨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디퍼런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네, 되게 혼란스러웠죠. 왜냐하면 이제 엄청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지만 각각 선생님마다 돌아오는 조언이 달랐고 어떤 쌤들은 아예 주제를 바꾸라고 하셨고 저도 되게 당황했지만 선생님 조언대로 그냥 따라서 저와 선생님이 생각한 방향대로 작곡에 대해서 쓰는 게 제일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아셔야 될게 이게 아무리 잘쓴 에세이라도 피드백을 한 10명 이상 받게 되면 좀 개인 주관적인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는 신념과 본인의 이미지가 그 에세이로 정말 잘 보여진다고 했고 그리고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가 잘 썼다고 하면은 정말 잘쓴 에세이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의 의견까지 반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NYU Stern 같은 좋은 학교에 이제 좀 붙게 됐는데 본인을 왜 뽑아준 것 같아? 클리닝? 인터뷰가 지금 아, 들리지 네. 않... 지금 들려? 들려요. 오케이. 네. NYU 스턴에서 뽑아준 이유. 그러니까 설명회에서 이제 항상 중요시했던 게 학교 핏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처음에 그 핏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했지만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특히나 NYU 스턴과 핏이 되게 맞다는 걸 느꼈는데요. 제 생각에 스턴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제 리더십이 많고 그 리더십 포지션을 활용해왔고 학교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목표가 뚜렷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Why NYU Essay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멘셔닝을 했으며 어떻게 스턴의 교육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핏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턴과 TC가 합동한 동아리를 참가하고 싶은 관심을 표현하며 음악계에서는 어떤 영향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이제 여기 예림이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 설명회 되게 열심히 듣고 어쨌든 이렇게 앨런도 이제 인터뷰어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앞으로 후배들에 대한 조언 같은 게 있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입시는 정해진 방식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어떤 에세이를 써야 한다는 말은 더욱더 없고요. 이제 모든 학생과 취미와 관심사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차별될 수 있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아무리 작고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활동인 것 같아도 의지가 있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성과를 낼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아카데믹과 비즈니스적인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훅을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저만의 오케스트라와 작곡 활동으로 제 성격과 비전을 표현한 게 이제 대학교에서 더 중요시하는 방향과 맞았던 것 같아요. 그치. 어쨌든 우리가 뭐 비즈니스로 너무 훅을 잡기보다는 어쨌든 비즈니스 스쿨이지만 좀 다른 이미지로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을까라는 방향을 정말 많이 밤새서 고민했고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너무 축하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오늘 인터뷰까지 이렇게 목이 안 좋은데도 응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음소거 다시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설명회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뷰 잘 보셨죠?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학생이고 저희가 충분히 결론은 이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 학생의 훅을 그렇게 공부 쪽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성적도 훌륭하고 리더십 쪽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뭔가 이 학생을 보면은 음악 쪽으로 잡아야겠다는 게 직감적으로 들어서 저희는 커먼 앱이나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나 그쪽을 다 음악 쪽으로 짰던 것 같아요. 물론 비즈니스 스쿨 학생이지만.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라이스 대학에서 올해 한국 학생을 이제 한국 내에서는 3명 정도만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이제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대학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SAT, 물론 높지만 높은 SAT, 상대적으로 낮은 SAT로 붙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이 붙었을 때 엄청 기적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라이스 쓴 타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성적이 훨씬 좋았지만 오히려 좀 털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학생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냐고 이제 보면은 이 학생의 이미지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양한 동물을 많이 키웠어요. 뭐 안 키워본 동물이 없어요. 새, 강아지, 뭐 고양이, 뭐 물고기 이러면서 사진들도 다 모아놨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찍은 사진들을 3살부터. 근데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동물담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끔씩 보면은 뭐 대입에 뭐 출판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출판 자체가 좋았던 것보다는 이 학생이 그렇게 사진을 모아놔서 그 책에 정말 그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는 이 학생의 열정과 동물들의 사랑이 당연히 그 입시를 위해 타겟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겠죠. 그리고 어쨌든 동물협회에서도 인턴십을 같이 해서 이게 모든 게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교내 활동도 애니멀 클럽이 있었고 동물 출판, 본인의 사진을 다 넣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리지 에세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대박이었는데요. 그 알에서 동물이 부화하는 과정을 본인의 인생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학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좋은 컬리지 에세이스트를 만나면 그냥 글을 잘 써주고 그래머를 잘 봐주고 문장이 고급지니까 대입에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에 본인의 인생의 비유를 하라고 소설을 써도 거기에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와 관찰되는 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에서 동물이 부화하는 과정을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제가 보고 그걸 쓸 수가 있겠지만 학생의 경험은 제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삼위일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너는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냐고 했을 땐 environmental science를 전공하고 이제 동물들을 보호하는 이제 environmental researcher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SAT를 받았지만 이 학교 SAT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154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라이스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준 다른 학생인데요.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을 할 때는 이제 SAT가 이시 합격하는 케이스 두 개, SAT 없이 합격한 케이스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NYU나 BU 같은 정말 좋은 사립대들을 SAT 없이 가는 게 가능하냐. 제가 이 학생을 보고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이번 입시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SAT 옵션을 된 지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데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이제 블로그 찾아보고 해도 다 BU나 NYU 학교는 SAT를 내야 된다라고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걸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을 보고 아 정말 좋은 이미지 메이킹과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도 BU에 SAT 없이 합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제가 이제 매주 올리는 걸로 학부모님들 아실 텐데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블로그예요. 아마 천 뷰가 천 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SAT 없이 합격생이 이렇게 명문대에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직접 지금 미국에 늦은 밤 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클로이 학생이 인터뷰에 응해주기로 했고요. 이 학생의 성적이나 스펙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GPA는 3.9로 유지를 했는데 처음에 컨설팅 시작했을 때 SAT도 해보고 ACT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프랙티스 점수보다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히려 내는 게 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걸 판단을 내렸고 GPA랑 토플이랑 다른 부분을 준비를 해서 내자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이제 사립고를 다니고 있는데
핵심 교내 활동은 치어리딩, 그리고 코로나 때 마스크를 이제 나눠주는 활동을 했고요. 많은 시간에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교회 활동,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설팅 기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UT 어스틴, 이 친구가 이제 텍사스 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텍사스 주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알아보다가 텍사스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서머 리서치 프로그램, 바이올로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여기 교수님한테 레커멘데이션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추후 우리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쓸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경험담을 적어야겠죠. 코로나 경험담과 이제 이 리서치했던 프로그램을 대해서 정말 많이 쓰게 됐고, 아마도 합격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이 활동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핵심 교회 활동을 만들 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르게 퍼스널라이즈 시키고 있어요. 이미지의 극대화나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좀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이 학생과 커먼의 웨세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커먼의 웨세이를 쓸때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클로이 너 혹시 힘든 일 인생이 있었어? 이러니까 이 학생이 웃으면서 자기는 힘든 일이 인생에 없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을 뭐냐고 말을 해줬는데, 가장 힘든 일은 이제 자기가 외고를 준비하다 외고 떨어진 게 가장 인생에 힘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근데 너 그거 컬리지 에세이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아니래요. 본인도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미치겠대요. 근데 제가 이 학생과 몇 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이 학생은 힘든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항상 웃는 아이였어요. 진짜 저한테 짜증을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하더라도 정말 이제 항상 웃는 얼굴이 이제 떠올라서, 아, 클로이 너 보면은 진짜 하얗다 할 생각난다. 우리 이걸로 에세이 적어보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 별명이 생겨났고, 하얗다 할 마스크. 근데 또 되게 시기적으로 웃겼던 게 코로나 시기와 겹쳤어요.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얗다 마스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코로나가 갖는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갖는 의미. 그래서 거기 와중에 본인이 마스크를 개조를 해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은, 아, 나에게 세 가지의 마스크가 의미가 있다. 하얗다 마스크는 나를 정해주는 마스크다. 두 번째 마스크는 코로나로 보호해주는 마스크다. 세 번째 마스크는 내가 개조한 마스크다. 개조를 함으로써 입이 보이게 개조를 내가 했는데, 그걸로써 많은 사람들의 스마일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스마일로 가져왔고,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레커멘데이션을 써줄 때도 이 학생은 정말 밝다, 항상 긍정적이다, 에너지 넘친다, 이런 활동이 치어리딩과 더욱 다 어울려서 하이탈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 학생 보면 이런 이미지가 느껴져서 이 에세이로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이 학생도 감사히 인터뷰에 응해줘서 인터뷰를 이제 좀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클로이 음소거 해제해주면 될것 같고, 잘 지내니? 거기 지금 몇 시야, 텍사스는? 여기 이제 밤 9시예요. 아, 그래. 늦은 밤에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SAT 없이도 명문대 합격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클로이가 해낸 거잖아. 되게 자랑스럽고, 어쨌든 내 생각이 조금은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클로이가 증명을 어떻게 해주면 해준 거야. 나도 되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네, 제 이름은 클로이고요. 내신은 11학년까지 3.9가 나왔고, ACT는 27점이 나왔고, 토플은 97점이 나왔습니다. 11학년에 AP 시험 과목을 세 과목을 봤지만, 세 과목 모두 3점 이하로 나왔고, 올해는 세 과목을 볼 예정입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AP와 ACT는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출한 점수는 SAT와 이제 토플, GPA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교내 활동,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원서 작업하면서 좀 봤는데, 인상적이었던 교내 활동은 좀 치어리딩이랑 뭐 코로나 그 활동 같아가지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저의 교내 활동을 설명을 드리자면, 교내에서는 내셔널 오너 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10학년 때 치어리더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포렌지 클럽이라고 스피치 디베이트 아카데미 팀이 있는데, 거기서 10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회를 나가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풀 소칼이라고 학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병원에 마스크 기부를 하였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땡큐 히어로 캠페인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활동을 했고, 인터넷 클럽에서 모금 행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 활동 중에서는 좀 텍사스 리서치 프로그램이 좀 돋보였어. 그래서 좀 그게 나중에 이제 서플리멘터 에세이 작성할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잖아. 왜 바이올로지를 전공하고 싶냐 했을 때 정말 쓸 썰들이나 이런 게 많았지. 그치? 그래서 좀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좀 어떻게 원서에 반영이 될수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11학년 들어가기 여름에 앤드류 선생님을 만났는데, 앤드류 선생님이 찾아주신 UT 어스틴 하이스쿨 서머 리서치 프로그램에 에세이를 써서 지원해서 작년 여름에 5주 동안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는 헤럴드 투마로우 인사이트 스튜던트 리포터로 활동해서 기사를 꾸준히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3년 동안 여름 인턴십을 했으며, 보이징걸스 클럽 센트럴 텍사스에서 튜터링 봉사를 10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서 대학 지원할 때까지 190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치.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혹은 정말 뭔가 봉사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좀 커뮤니티를 도와주려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이 마스크로 시작된 에세이 안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치. 이렇게 마스크를 개조를 해서, 마스크 개조한 상태로 이제 그 아프신, 할머니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감동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좀 하위탈이라는 좀 이제 유니크한 이제 소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컬리지 에세이에 대해서 좀 코너 맵때 내가 좀 잔소리 많이 했잖아. 좀 힘든 일 없었냐 이랬을 때 계속 힘든 일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둘다 되게 좀 많이 고민했던 그 기억이 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좀그 컬리지 에세이 쓸때좀 어땠는지 얘기해 줄수 있어? 심정이나 뭐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줬는지. 제가 컬리지 에세이를 시작할 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커먼 웹 에세이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은 자신의 힘든 시기나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면서 성장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에세이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저의 뭐 힘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보고 잘 웃는 아이라고 하셔서 선생님 말대로 스마일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고, 처음에는 스마일 가지고 어떻게 에세이를 쓸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의 별명이었던 하이탈과 그리고 제가 만든 립뷰 마스크를 연결해 에세이를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이 에세이 토픽 정하는 데까지 정말 몇 개월도 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좀 좋은 에세이가, 만족스러운 에세이가 나와서 결과도 좋았고 해서 좀 나도 만족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근데 아까 내가 인터뷰 진행 전에 비유해서 뽑아준 이유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아, 왜 뽑아줬을까요? 계속 이렇게 나한테 반문을 했잖아. 본인이 생각하기엔 비유해서 왜 뽑아준 거야? 제가 여러 대학을 지원하면서 학교마다 정보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제가 그 아까 했던 UT 어스틴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제가 알츠하이머와 아파머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리서치를 했었는데, 제 보스턴 대학교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알츠하이머 리서치 센터가 굉장히 크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의 구체적인 연구 계획과 최종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보스턴 대학이라고 생각했고, YBU 에세이에서 여러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와
보스턴 대학교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수 있고, 저가 보스턴 대학교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 대해 써서 저의 활동들과 연결된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보스턴 대학교에서 저를 뽑아준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적이었던 게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하기로는 뭐 서플리먼트 같은 거낼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민하다가 리서치 프로그램 때 만든 뭐 포스터 같은 거 냈잖아. 그것도 난좀 네.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어떤 포스였지? 그게 친구랑 함께 작업한 알츠하이머 앞타모 포스터인데 거기 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친구와 함께 어떻게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뭐라 해야 되지? 알츠하이머 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 배운 아파머 기술을 응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대학을 붙고 나서 어쨌든 아버님이 보스턴에 학회를 되게 많이 가셔서 이제 그 클로이가 6살 때그 비유 옷을 입었던 아기 클로이의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잖아. 꿈을 실현하게 네. 해줘서 감사하다고 되게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 거의 내 컨설팅 커리어상 그렇게 누군가의 그렇게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힘들지만 되게 많이 행복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을 찾아가는 후배들한테 해줄 조언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미래 대학의 선배로서. 제 생각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확실히 없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넓혀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장점 혹은 강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한다고 해서 그 활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AT나 AP 점수가 너무 잘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포텐셜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내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할게. 이제 응소를 해주면 될것 같아. 고맙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뿌듯했고요. SAT 없이도 이제 어쨌든 명문대 합격시킨 제첫 케이스여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도 이제 SAT 없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필름스쿨인 이제 TC스쿨, NYU TC스쿨에 합격했는데요. 아시다시피 TC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엔젤리나 졸리나 뭐 많은 연극 배우들이 나오는 학교고 이제 뭔가 필름이나 영상 관련돼서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모두들의 드림 스쿨일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컨설팅을 해서 SAT 없이 합격시킨 케이스고요. 보시면은 성적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도 이제 학교에서의 GPA는 좋았지만 이제 NIU가 토플 점수 미니멈 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맞춰서 제가 이제 그 듀오링고로 전환을 시켰어요. 듀오링고가 이제 토플 대안으로 받아주는 언어 이제 능력 시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125점 겨우 맞춰가지고 이두 개로 해서 낸 케이스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 친구를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염색을 이 친구가 되게 자주 해요. 되게 뭔가 한국 학교를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항상 나한테 얘기하는 게, 쌤, 저는 이제 다양성을 되게 보여주고 싶고 개성이 있고 싶은데 한국 학교에서는 뭔가 염색을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 하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미국에 다니니까 좀 이런 염색을 좀 자주 하겠다 해서 머리 색깔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걸로 컬리지 에세이 쓰자. 어쨌든 너가 아트스쿨을 지원할 거고 염색, 색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써도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커먼앱 주제가 이제 이 학생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했고요. 교내 활동은 역시나 이제 아트 쪽으로 좀 많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전문 분야가 이제 포토그래피였는데 포토그래피 클럽을 학교에서 세우고 이제 아트 클럽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교내 활동 자체도 아트 클럽에 좀 치중이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명문대를 노리시는 분들도 그거를 알아야 될게 압구정학원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안 되고 교 내에서도 이런 활동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고 학교들 선생님의 레코멘데이션도
이 학생이 아티스틱한 학생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11학년, 12학년 때 단기적으로 3개월 그런 한국처럼 미대 입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4년 동안 열심히 이런 클럽 활동을 해왔고 포트폴리오가 뒷받침을 하는 거지 포트폴리오가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교내 활동이 이제 아트클럽을 하고 뒷받침 되는 건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다. 이 학생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업을 했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학년 때 탄자니아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이제 코로나 전에. 거기에서 그이 학생이 쇼킹하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는 알비노라는 이제 그 멜라닌색소가 부족해서 아프리카 대부분 흑인인데 백인처럼 이제 멜라닌색소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보시면은 이제 그 기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보시면 하얀색이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데 이거 근데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차별을 엄청 많이 당해요. 알비노 학생들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돼서 알비노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많이 썼고 근데 나중에 본인은 이제 NYU 영상학과 포토그래피를 지원 그 졸업하고 세상의 사회적인 이슈를 알리는 사진 작가가 되겠다라는 방향의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요. 단순히 뭐 포트폴리오가 잘 나와서 NYU TC스쿨에 합격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해외 봉사활동 경험, 거기에서 느낀 점, 그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포트폴리오가 되고 에세이까지 이제 이어지면 합격에 이제 좀 수월할 수가 있고 NYU TC를 지원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SAT도 중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말을 해왔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NYU TC 같은 경우에는요. SAT 없이 합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주니어나 소포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2023년 입시를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할때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과 개성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 공식은 이제 당연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옷 입는 걸 좋아하는데 다행히 유행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합니다. 근데 스키니 팬츠를 입으면 아 쟤는 트렌드에 못 맞춰서 옷을 입는다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와이드 팬츠는 입을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은 마네킹 같죠? 어떻게 개성을 살려줄 수 있냐? 액세서리 같이 이제 개성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유행하는 걸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SAT나 ACT 그리고 교내에서 리더십, 클럽, 발세리 스포츠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 경시대회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공식화 됐다고 봐요. USAMO나 AIM이나 AMC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명문, 한국 명문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면 리서치 프로그램 없는 친구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공식에 넣어뒀어요. 예전 같은 경우 리서치나 경시대회도 개성으로 뺐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공식에 이네 가지 정도는 공식 안에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개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액세서리로 봅니다. 개성은 이제 컬리지 에세이나 교회 활동이나 이제 취미 활동의 열정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개성이어서 이제 정말 개성이 없으면은 이제 탑 20 입시는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케이스 스터디 4명 다 보셨을 때 개성 다 있잖아요. 개성 있는 학생들이고 어쨌든 이렇게 개성이 있는 친구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우리가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물론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원서에서 나타나지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으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없고 그냥 성적만 보이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성적보다는 나의 개성, 이미지, 내가 나타나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입시에서.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즐이 될것 같고요. 이제 퍼즐 안에서 이제 우리는 퍼즐을 대학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조각이 되려고 해요. 다 컴싸, 우사코, 우사모, SAT 1580.
이 퍼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퍼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퍼즐 안에서 경쟁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경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가려면 이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바이오케미스트리 이제 학부 전공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진부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밑에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구상하면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세계 바리스타 컴피티션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나는 커피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분을 연구하는 케미스트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 봤을 때는 누굴 뽑겠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지문서 1000개가 있고 이런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그 지문서가 2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밑에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애스트로노미로 할 거면 이제 뭐 나사 인턴십, 뭐 세계 모든 전망대 방문하고 예일 서머 프로그램 애스트로피직스 이렇게 이미지를 통일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막 정신없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주얼러지가 되겠다 하면은 뭐 샌디에고 주 사파리 파크에서 샌디에고 거주하고 있으면 알바를 하던가 아니면 교내 주얼러지 클럽을 창설을 하던가 집에서 다양한 동물을 키우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취미나 이런 열정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입시를 위해 필로소피 학과를 지원하겠다 이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SAT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탑 이제 30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이제 SAT를 안 내고 붙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탑30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SAT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되게 레어한 케이스인데 머리가 되게 좋은데 이제 성실하지 못해서 GPA가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적인 능력을 SAT로 어느 정도 커버시켜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국의 일반고 같은 경우 아니면 AP가 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제 이 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AT를 쳐서 학업적인 능력을 이제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SAT 없이도 합격할 수 있냐? 뭔가 탑100 대학교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뭐 예를 들어 뭐 SUNY 빙햄턴 대학이나 뭐 UIUC 대학, 펜스테이트 대학 이런 데들은 이제 내신 잘 봤고 다른 것들이 이제 훌륭할 경우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GPA가 좋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SAT 오르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돼요. SAT가 아무래도 SAT에 나오는 영어는 사실 미국인들이 원어민, 그러니까 모국어 보는 영어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센스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SAT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UC 계열은 아예 SAT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진짜 UC로만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SAT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전역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제공 중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첫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줌으로 이제 엄청난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제 뒷받침돼서 이제 세계 전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대 합격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3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부터 폴 아카데미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기 했고 2018년도부터 퍼스널라이즈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3, 4년간 이제 테이크오버를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이 6월 달에 조기 마감시켰고요. 저희가 조기 마감시킨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 한명한 명한테 관심을 더 줘야 된다. 모든 이슈는 퍼스널라이즈 돼야 된다. 거기에서 오는 퀄리티 컨트롤도 해야 된다.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 작년 6월 달에 컨설팅 프로그램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인원도 올해도 당연히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컨설팅, 이제 주니어 컨설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학생별로 색깔을 찾아주는 컨설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5개 대학을 받았는데,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학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이제 10개 대학 미만을 받지 않고, 컨설팅 가격은 IB 패키지 10개 대학 1650, 탑 50 패키지 10개 대학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인데 이제 저학년인데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 컨설팅을 단기적으로 받고 있다 싶다 그러신 분들은 컨설팅 프로그램은 1회 15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개별적으로 플러스 신고에 남겨주시면 이제 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제약상 이제 Q&A 세션을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저한테 온 질문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서머스쿨 원서 신청 시 학교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대일 원서 쓸 때도 추천서를 받는 등 같은 선생님들께 여러 번 추천서를 받는 게 괜찮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썸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썸 프로그램도 이제 추천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받고 추후에 나중에 대입 쓸 때 또 받아도 되냐?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얘가 어떤 서머 프로그램을 했고 이제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 미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를 해본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이제는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아이가 이 설명회를 봤으면 좋겠는데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편집이 다 완료된 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긴 한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좀 공지가 따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제 질문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1회 컨설팅은 시간 제한이 있나요? 네, 1시간 정도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타 질문, 저희가 이제 1시에는 이제 국내 대학교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특별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폴아카데미 채널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세미나 때 이제 레귤러 합격자들 분석 세미나 이제 3월 달에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이제 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3시부터 진행되는 김민수 컨설턴트 분께서 진행하시는 세미나는 지금부터 약 15분에서 20분가량 리허설과 테스트 확인 후에 다시 코드를 링크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